이 스토리를 읽으면 더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꽃 썬룩이지. 이거 좋죠. 명구 이거 좋아요. 명구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한번 이거 읽어주시죠. 비할 때 없이 강력한 전사라는 평판이 자자한 알리스타는 녹서스 제국에게 부족 전체가 몰살당한 아래 그 복수를 꿈꾸고 있다. 노예로 잡힌 후 참혹한 전투를 거듭해야 하는 검투사 신세가 되었으나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의지가 있어 마음 깊은 곳까지 야수로 변하지는 않았다. 알리스타는 노예라는 구석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된 후에도 탄압당하고 기댈 곳 없는 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알리스타의 분노는 그의 뿔이나 발굽 주먹 붙지 않게 적들이 두려워하는 무기이기도 하다. 스토리 추천 받아야 돼요, 챔피언? 챔피언 스토리 궁금하신 거 추천 받습니다. 가붕이 두 개, 가붕이 세 개. 자, 가린 스토리. 가린은 불굴의 순봉대를 이끄는 고결하고 자긍심 강한 전사다. 순봉대 내에서 인망이 두터울 뿐 아니라 심지어 적에게도 존경을 받지만 그가 대대로 데마시아와 데마시아 이상을 수호하는 임무를 맡은 크라운가드 가문의 자손이기 때문은 아니다. 가린은 마법 저항력을 갖춘 방어구와 거대한 대검으로 무장하고 언제라도 마법사에 맞서 정당한 검으로 진정한 칼바람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다.